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됐죠. 뭐 증인도 하나도 없고, 뭐 일부러 안 불렀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세력들이 방해를 한 거죠. 뭐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청문회를 망쳐놓은 인간은 정청래, 뭐 아웃사이드에서는 조국.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을까요? 상식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한동훈이라든지 김영철이라든지 이 조작 검사들은 당연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의 청문회지만 모의 위증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버리면 한동훈부터 지금 검사 4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뭐 강백신 뭐 이런 인간들이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특검 수사 4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로 언론을 압박하고, 뭐 압박했다기보다는 저는 뭐 수년 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지금 역시 언론 자체가 지들이 살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 공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때 탄핵 정국 당시에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죽으면 한동훈만 죽는 게 아니라 언론도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심까지도 돼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민주당 애들의 실축이죠. 제가 솔직히 그 한동훈과 김영철 검사의 온갖 조작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 잘 되라고 제가 방송을 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뭐 한몸이죠. 예, 한몸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법치가 무너지는 꼴을 못 본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든 이 조작들이 8년 동안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포렌식, 과학적인 분석과 필적 감정 등등등 수많은 증거들이,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가져갔어. 청문회를 하겠다고, 모의 위증을 밝히겠다고.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땐 공이 다시 보수 쪽으로 넘어왔다. 가뜩이나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가 두려운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일파만파 조작 증거들이 전 국민들에게 퍼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한동훈 선에서 꼬리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몸인데 같이 조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도 3대1로 한동훈에게 비일비재하고 깨졌고, 지금도 역시 차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정권을 뺏기기 싫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보수지만 보수가 집권을 해서 뭔가가 틀려진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를 망쳐놨다. 그러면 보수가 집권을 했으면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과거를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뭔가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무슨 뭐 그 전에 죄는 임기 후에 묻더라도 뭐 좀 이렇게 지지를 하던가 그럴 텐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 뭐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베네수엘라 국민입니까? 북한의 인민이에요? 공산당 인민이에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국가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다고. 아니 시금치 4kg 한 박스에 27만원 경매가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자영업자들. 제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배추 3망에 막 경매가가 4만원이 넘으면 장사하시는 분이 살 때는 뭐 5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배추 3개짜리 한 망에 시금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4kg에 경매가가 27만원이 말이 됩니까? 나라를 갖다가 잘하라고 선출을 했지
정권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정권 지키면 뭐 합니까? 나라가 개판인데, 문재인보다 더 개판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 진영 논리도 국가가 있어야 좌우가 있고, 또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할 말씀을 하시던, 태극기를 들고 나가셔서 할 말씀을 하시던, 좌우가 어쨌든 정상적인 국민의 주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법치가 제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진영 논리가 가능한 거지,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탄핵을 시키고 최소원 씨 같이 8년 동안 이렇게 옥살이를 시키고 조작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힘없는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이 청문회가 계속 맹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만큼은 좌우가 하나가 돼서 잘못된 것들을, 부조리들을 뽑아 놓은 다음에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진영 논의를 하던 해도 늦지 않다. 나라가 다 없어진 다음에,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문재인이 내각제로 해서 연방제 통일해서 지방 문건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 목적은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내각제를 통해서 지방 문건하고, 지금 보면은 문재인이 과거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를 시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격 의료 시스템.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의사 때려잡은 것도 문재인이 임기 동안 파괴시키지 못했던 건강보험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문재인이 원했던 원격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큰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 이런 병원으로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 우리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던 내과, 외과, 이 개인 병원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사라지게 되면 약국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대기업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뭐 제가 길게 해서 오늘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방송 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문재인이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8월 14일날 모든 증거를 틀어지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이후에 이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장시호의 51차례 출정 기록, 이거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하고 몇몇 유튜버들, 이 진실 투쟁을 하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편이니까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뭐 가봤자 어차피 기록 없겠지라고 쇼를 하려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가 튀어나왔죠. 2018년 2월 11일날 일요일날 열쳤다고 나와가지고 장시호 아들의 생일파티 의혹을 갖고 있는 그날인데, 그날 출정 기록이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장시호의 이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과 이 복귀 시각이 서울구치소 측에서 다 없앤 이유를 보관기간이 3년이 지나면 삭제를 한다, 뭐 이딴 식으로 멍멍이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서울구치소 입장은 장시호의 2017년, 2018년 구속 당시 출정 기록에 대해서 기록이 생성되고 3년이 지나면 출정 일자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수, 그러니까 복귀 시각은 삭제가 된다, 이딴 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구라를 친 거예요. 왜냐면 이 8년 동안 조작검사들하고 뭐 전방위로 싸우다 보니까 온갖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8월 14일날 많이 방대한 자료를 줬고, 근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된 거지 못 밝혀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가. 지금 보면은 지난해 서울구치소는 이 장시호의 2017년 1월 4일과 5일 출정 기록을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이런 단위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구라지 구라. 대놓고 국회를 모독하고 서울구치소가 거짓말을 친 겁니다. 기록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6년이 지난 것도 다 법원의 시간, 분 단위까지 다
제출이 됐던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시호 제출 제2 태블릿 PC 이거를 돌려달라고 최소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 반환 소송을 했죠. 그때 1심에서 최소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장시호의 태블릿 제출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4일과 5일 장시호가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각과 복귀한 시각을 사실조회로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6년이 지난 자료를 날짜와 시 분단위까지 서울구치소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6년이 지난 것도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왜 이 자료들이 없냐 그랬더니 서울구치소가 3년째밖에 없는데요. 3년 지나면 삭제돼요. 이런 멍멍이 구라를 쳤다라는 겁니다. 8월 14일날 맹탕 청문회가 되고 쉽게 따지면 이재명이 멍청해서 그래요. 무슨 범죄가 그렇게 많길래 어? 아, 본인이 김영철 탄핵을 하겠다. 우리가 뭐라 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가 구린 게 많으니까 지 거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또 지나면 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고 결국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관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가 이재명의 눈치를 안 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하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안 했다 이런 식인 거야. 정청래는 또 변희재 핑계를 대고 자빠졌고요.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사위에서 얼마 전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장시호 씨 출정 기록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장이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기자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법사위에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유념하십시오. 장시호 출정 기록에 관하여 서울구치소장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록은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돌아온 환소 시각은 기록에서 삭제된다라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즉 사실상 출정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출정 요청 기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구치소장의 설명과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구치소가 회신한 장시호의 출정 기록 공문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서울구치소 복귀 시간이 정문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당일 13시 24분부터 그 다음 날 새벽 2시 25분으로 확인된다라고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 다른 공문에서도 2017년 1월 5일 장시호 씨가 특검 사무실로 출발하고 복귀한 시각은 정문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당일 13시 29분경에서 그 다음 날 새벽 2시로 확인된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서울구치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도에 제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보존 연한이 3년이 지나 폐기한 자료라며 법사위에 줄 수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주장에 반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한 수감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출정 기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이 주장했던 3년의 기간을 초과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답변하고 그래서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 씨가 받아낸 2016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대검찰청 등에 27회 나간 출정 기록인데 그 출정 시간은 물론 돌아온 환소 시간까지 분단위로 꼼꼼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기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도 주고 또 개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우리 국회 법사위에만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설사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짓 보고한 것은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한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거짓 해명을 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